안녕하세요, 알스티비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소 제품 자주 사용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써보고 좋았던 다이소 제품과 조금 아쉬웠던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 꿀팁, 알스티비. 먼저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았던 제품은 손에 물이 닿지 않는 쌀 세척봉입니다. 손에 상처가 났거나 매니큐어, 기금속 등이 있어서 쌀 씻기 곤란했던 적 있잖아요. 이 쌀 세척봉이 있으니 진짜 손에 물 안 묻혀도 되고 좋더라고요. 디자인도 심플하니 만족스러웠어요. 이 부분을 통해 쌀을 막아주고 물만 빼낼 수 있도록 해서 쌀을 씻는 모든 과정을 잘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 기둥을 6개로 해놓아서 쌀을 씻을 때 구석구석 틈새를 잘 씻도록 해놓은 점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이 부분 보시면 분리가 가능한데요. 따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적인 부분도 신경 써놨어요. 소년에 이 정도면 가성비 인정해줄만 하지 않나요? 밥솥에 바로 쌀을 넣고 이 세척봉을 쓰면 기스가 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릇에 쌀을 넣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펌핑 세척솔이라는 제품인데요. 지인들에게도 소개해줄 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1,000원이라 가성비가 정말 좋은데요. 위에 세제를 넣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 세제를 넣어 바로 펌핑하며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솔 부분이 우리가 아는 구두솔 재질로 빳빳하고요. 보자마자 싱크대 청소나 화장실 세면대 쪽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위에 뚜껑 부분을 열어서 세제를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면 사용 준비가 끝납니다. 자, 싱크대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해 볼게요.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면 물때나 음식물 찌꺼기 때가 자주 생기곤 하잖아요. 그걸 청소하는데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세제를 이렇게 눌러주면 솔 사이로 해서 세제가 나오는 원리인데요.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중간에 세제를 더 뿌리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문지르기만 해도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유용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청소는 아이템 반인 것 같네요. 깨끗해졌죠? 청소한 후에는 스퀴즈로 한번 물기를 제거해주면 더욱더 깨끗해진답니다. 다음은 초강력 물기 제거 아이템, 워터블럭입니다. 꽤 유명한 아이템이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아이템은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기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아이템이긴 하지만 수건이나 걸레로 닦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세탁기인데요. 세탁기를 사용하고 난 후에 고무패킹 안쪽을 닦는데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탁기 사용 후에 물기를 제거해줘야 물때나 곰팡이가 끼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 측면에서 세탁기 문을 많이 열어놓으시곤 하는데 사실 고무패킹 안쪽까지는 건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탁기 고무패킹 쪽이 관리의 취약점이기도 한데요. 고무패킹 안쪽은 물이 흥건히 고여있기도 해서 완벽히 물기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 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워터블럭을 사용하면 고무패킹 안쪽까지 완벽히 물기가 제거되어서 좋더라고요.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용시 주의사항은 워터블럭을 사용한 후에 물기를 쫙 짜서 두면 다음날 돌처럼 딱딱해지는데요. 그때는 다시 물을 묻히면 금세 또 말랑말랑해지니 이 점 유의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쉬웠던 제품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창틀 청소 브러쉬입니다. 수세민 소재로 되어 있고 총 두 세트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사용 방법은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에 두 개의 수세미를 접은 형태로 끼워주는 방식인데요. 수세미 두 개가 창틀 한쪽씩 벌어지면서 닦아지는 원리입니다. 사용해보니 실제로 창틀 청소하는 용도의 아이템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창틀을 청소할 때 틈새만 딱 청소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면적을 닦을 때는 이 아이템으로는 불편하고 별도의 다른 걸레가 필요해진다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도 결국은 수세미 부분을 떼서 손으로 닦게 되는데 물티슈나 걸레만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차라리 장갑을 끼고 수세미로 구석구석 닦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관리는 손빨래 방식으로 세탁하고 건조시켜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하나 아쉬운 아이템은 원형 계란틀인데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쉬웠던 아이템입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에 예쁜 계란 후라이 모양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연마제 제거 작업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 지난번 연마제 제거 관련하여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돌아와 왜 아쉬운 제품이냐? 그것은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사용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틀에 계란을 깨고 두었다가 틀 속 빼면 빠지는 상상을 했었는데 몇 번을 해봐도 계란 후라이가 들러붙어버리고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령이 있다는 둥 틀 안쪽까지 기름을 다 둘러야 한다는 둥 어쨌든 동그랗게 만들어 먹기 위해서 기름을 더 써야 하고 매번 설거지거리가 더 늘어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예쁘게 만들어 먹기 위해 그런 번거로운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맛있게 계란 후라이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다이소 솔직한 사용 후기에 대해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영상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듣고 싶었던 다이소 리뷰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